네. 자, 오늘 9월 9일 목요일 저녁 유진 자산 운용의 김타 기사님 모시고 실제 돈을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굴리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전략을 펼치시는지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전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모셔봤습니다. 김탁 이사님이시죠? 네, 불편한 위장엔 잔탁, 불편한 하락장엔 김탁 이런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은 안 됐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네. 3주 정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일단 우리 이사님 뭐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오늘 어제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글쎄요, 좀 쉽지 않은 장이었죠? 네. 보시기에는. 네. 우선 먼저 연루 오신 거 되게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이 빌딩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럼.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가깝게 올라올 수 있어서. 네. 네.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뭐 한국 증시가 천장을 뚫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편한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튀어나왔다. 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천장을 좀 뚫기 어려웠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증시를 굉장히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위에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전차 부대, 네. 반도체 자동차가 지금 약간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반도체는 좀 주가에 실링이 좀 있고 네. 저번에 한번 나와서 제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선반영됐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그 삼성전자가 있는 주가가 좀 저는 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린 상황에서 네. 자동차마저 이제 사실 8월 달 이제 뭐 월간 판매를 보니까 모멘텀이 둔화된 거죠.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아차는 가이던스에 한 70% 정도까지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잘하고 있다. 영업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왜 주가가 이러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반도체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반도체는 작년에 많이 선반영이 된 거고 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비교 대상은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피어 그룹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포드도 있고 다임러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한국 증시의 대용주, 덩치가 큰 애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기관들은 뭐 저도 기관 투자가로서 있지만 네. 수급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펀드에 돈 잘 안 넣고 계시잖아요. 직접 투자하시고 네. 예, 뭐 그것도 이해됩니다. 뭐 직접 투자하실 요인도 많고 펀드에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의 어떤 자금이 없고 네. MPS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MPS는 뭐예요? MPS 저기 전주에 있는 기관, 큰 기관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넣고 네, 네. 국민연금?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국내 기관의 수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사주셔야 되는데 개인분들의 매수세로 이제 수급적인 어떤 동력은 좀 약한 거죠. 대형주들이. 네. 아, 그럼 펀더멘탈 좋으면 사실 수급 안 좋아도 주가 괜찮은데 네. 문제는 펀더멘탈이 나쁘진 않지만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어떤 대안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막혀 있는. 더 좋은 대안이 뭐예요? 아, 말씀드렸지만 해외 OEM 뭐 포드나 폭스바겐, 다임러, GM.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도 잘했지만 더 잘한 회사네요, 그럼 거기가? 상대 비교로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굳이 현대기아차의 손을까지는 안 봐도 여기까지는 안 와도 되는 거죠. 네. 아니, 현대기아차 이렇게 잘 하는데. 네, 네,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을 쫙 깔아놓고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순위를 세울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나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현대기아차가 살짝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종목 진단을 몇 번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현대기아차 왜 주가 안 되냐는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네.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뭐 어제 뭐 수소 포럼 이런 거에서 현대차가 뭐 수소차 만든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1년에 이제 한 400만 대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네. 내년에 수소차 4만 대 만드는 건 모멘텀은 길게 보면 아주 좋은 거지만 당장의 모멘텀은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로 네. 현대기아차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네. 조금 더 보여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아니 그 전 세계 어디도 잘 양산하지 못하는 수소차를 만들어서 어쨌든
1년에 뭐 지난해도 한 6천 대 파는 것 같고 올해 내년엔 뭐 한 3만 대 가까이 판다는데 이 정도 보여주면 아무것도 없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트럭 하나 굴리는 뭐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비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다르죠. 좀 다른가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른데 전기차에서 조금 더 지금 MS를 올려준다고 하면 네. 지금으로서는 주가 동력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도 약간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수급 이슈로 네. 차를 많이 이제 마음대로 못 만드는 것도 좀 엮여 있고 일단은 뭐 보고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플로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제 왜 시장이 이러냐고 말씀드리면 네. 국내 기업의 어떤 대형주들이 약간 좀 주가가 좀 상단이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나와서 기아차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뷰는 변함은 없어요. 예, 기아차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신차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PVB로 가는 그런 방향성들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막혀 있다. PVB는 뭐죠? 아, 그 전기차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기아차가 차를 뺀 이유가 네. 그런 방향성을 나가기 위해서 차라는 말을 빼서 기아라고 그러니까 한 모빌리티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다양한 모빌리티를 다 하겠다. 네. 오늘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애플이 네. 그냥 자체적으로 차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좀 전에 나왔더라고요. 아, 뉴스가 떴어요? 네, 뉴스 이제 뭐 그것도 확정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대기아차 간 보다가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뉴스 나온다라 저도 좀 보면서 좀 불편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뭐 그런 뉴스가 좀 전에 떴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한대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뭐 현대기아차 주가를 누른 요인은 아닙니다. 이미 기대치는 없어요. 지금의 그런 부분은. 그리고 사실 애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뭐 큰 기대도 없었지만 애플카 지금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애플이 그러면 그 인프라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깔아야 만드 공장도 설립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참 남았죠. 근데 한참 남았고 네, 네. 만약에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것하고 일단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하겠죠. 기존의 네. 완성차 업체들의 라인을 이용해서 협력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최종 결정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기아가 단순 합청업체로 전락하는 모습은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모습은 아니니까. 저는 뭐 현대기아차가 틀린 선택하지 않았다고. 나쁠 건 없다. 네,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모멘텀을 기대했던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뭐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전 어젠가 그제 또 한참 LG전자가 LG가 이제 그 애플카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로 갈 것 같다는 그 전망에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건 별개고. 자동차를 네. 이제 하청으로 두고 그냥 껍데기를 만들겠다는 거고 네. LG는 이제 약간 그 BMS 관련된 그 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플카에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전장이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LG가 여전히 가능성이 꽤 예, 높은 그럼, 네. 그렇죠. 네. 파트너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이제 우리 장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외국인들 선택을 그다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적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매니저로서 네. 이제 국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 바텀업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매크로 애널은 아니지만 매크로 단에서 보면은 네.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 세계가요? 네네네. 글로벌리. 네. 이제 지금 그게 엄청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ECB가 통화정책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약간의 긴축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 좀 그걸 불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네. 저번에 이제 연준에서 긴축을 굉장히 천천히 하겠다. 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유동성의 긴축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다시 조금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러면서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일단 오늘 이벤트들이 불편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ECB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추석 때 또 FOMC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네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개인분들 중에 조금 이제 많이 굴리시는 분들은 추석 전으로 조금 줄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차피 10월 달에 양도세 이슈 때문에 네. 주식을 일부 줄여야 되는 그런 디맨드가 있는 상황에서 추석 때 약간 수급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근데 추석 때 또 FOMC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거 아닌가 이벤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제 경험상으로는 추석 때 주식을 들고 갔을 때 그렇게 나빴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언제냐면 이제 혹시 언젠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추석 때 주식을 들고 갔다가 좀 안 좋았던 적.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19년. 19년이요? 아, 네.
아니요? 아니면 19년 2008년도예요. 리먼 브라더스. 제가 추석 때 차례를 지내려고 큰 집을 갔는데 네. 그때 터집니다. 갑자기 이제 TV에서 네. 박스 라면 박스 막 들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IB의 그 매니저들이 아 퇴직 다 갑자기 그날 퇴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에이. 우리 이제 망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와 대마도 망할 수 있구나. 대마 불사라는 게 없어진 거죠. 그때 리먼이 끝나고서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운용을 하려고 보는데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부 다 한가가 있어가지고. 아. 그때 삼성전자가 한가 갔어요. 시초가에. 네. 시초가에. 네네. 아. 그때가 이제 굉장히 아픈 추억이고 나머지 추석 때는 대체로 다 추석 지나고 좋았습니까? 대체로 제 기억으로 이게 불편했던 적이 없었던 거 보면 추석 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시장이 보상을 많이 해줬다. 네. 이런 저는 기억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추석이 여러 날 쉬잖아요. 하루 안 좋아도 그 다음 날 오르고 또 안 좋아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좀 메이크업 됐고 뭐 여름에 조금 안 좋았으면 추석 때 좋았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또 이번 추석에 공교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박스콘인데 미국은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조정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FOMC에서 무슨 말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좀 맞습니다. 안전하게 빼놓자. 네. 오늘 일단 22도 좀 봐야 되고 네. 숙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이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굉장히 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네. 사실은 저도 좀 정부에서 좀 생각보다 세게 좀 규제가 들어온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하게 만들었고. 네. 윌리엄 오닐이 이제 제가 오늘 윌리엄 오닐 말씀 잠깐 드릴 건데 네. 이제 윌리엄 오닐이 시장을 약세장으로 판단하는 이유 중 가장 크게 드는 게 기술적인 거 말고 주도주가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한 10% 가까이 조정받은 게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주도주 아니에요? 네, 성장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탑9을 차지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 정도 조정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신호가 된 것 같아요. 테크니컬리도 보면.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오늘... 아저씨 얘기를 바로 그러면 좀 들어가 볼까요? 아니, 네. 아, 주도주가 그렇게 확 꺾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신호. 상투의 징후라고 네. 얘기를 하죠. 상투의 징후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죠.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표현을 상투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오닐의 말씀인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도주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죽진 않았다. 지금 불편한 건 맞지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주 안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 적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네이버도 한 50% 가까이 올랐고 조정받기 전에요. 네. 카카오도 더블업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교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 섹터 안에서 저는 어제 다른 데 나가가지고 어제 장에 대해서 진단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규제가 나오기 전에도. 아, 물론 저도 들고 있었지만 네. 왜 그러냐면 성장 섹터 안에서의 교체 대상자들 후보군들이 좀 많이 보이는 요즘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전기차도 굉장히 계속 온고잉하게 가고 있고 거기다 수소차라는 네. 전부 다 성장주들의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로 수익 실현하고 싶은데 뭐 규제까지 나왔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 매매가 어제 좀 진행됐고 어제 사실은 완전히 시장이 무너진 것 같지만 어제 오늘 또 전기차 수소차는 네. 주도 섹터는 주도주로서의 면모는 좀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지금 주도주요? 네, 현 시점으로는 주도주가 뭡니까? 그럼 주도주의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도주를 어떻게 보냐면 최근 한 2, 3개월 저는 3개월을 봐요. 네? 최근 한 분기 정도가 상위 20% 상승률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입니다. 최근 3개월간 20% 이상 오른 친구들? 20% 오른 게 아니고 네. 상승률의 20%퍼센트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위에 20개가 주도 섹터인 거죠. 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쭉 줄 세워봤고 네. 1등부터 20등까지? 네.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상단에 있는 시총 기준? 아니요. 상승률. 상승폭? 네, 상승폭. 네. 그 안에는 100% 오른 것도 있을 거고 네. 50% 오른 애도 있을 거고. 그럼 되게 작은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뭐 100% 50% 막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주도주에 껴줍니까? 그거는 좀 만약에 이제 주도주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안 나오고 뭐 테마주다. 네. 그러니까 뭐 대선 테마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필터링해서 제외하고. 아, 그건 이제 제외하고.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래서 윌리엄 오닐도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지금 말씀은 이제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저도 그걸 굉장히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네. 이제 조금 이제 필터링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설명을 이제 하는 거냐면은 주도주가 상승할 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거나 빠질 때 같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제 이제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질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윌리엄 오닐은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 주도주가 꺾였을 때 시장이 어려워지냐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윌리엄 오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도주가 살아있잖아요. 네. 그럼 장이 어려워도 시장은 떨어진 않아요.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매니저들 입장, 매니저들의 어떤 그냥 워딩은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장이 도망갈 데 없으면 결국엔 도망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캐시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네. 리먼 브러더스 때 없었어요, 주도주가. 아예.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다 무너졌죠. 지금 현재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주도주는 대체로 뭐 에코프로 이름 붙은 친구들 아니면 효성. 맞습니다. 뭐 이런 쪽이에요. 수소차에 그쪽이 친환경. 이쪽이 지금은 주도주 역할을 그쵸. 인터넷 플랫폼에서 좀 넘겨받았다. 네네네. 네네. 중간 중간 게임이 한 번씩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약간 이쪽에 넘겨받았고 이쪽은 아직 살아있다. 아, 그 친구들은 아직 꺾이진 않았으니까. 네네. 지금 아직은 잘. 오늘도 제가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보니까 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네. 저 종가까지 흐름 보면은 아직은 흐름이 꺾이진 않아요. 네. 걸로 보고 그래도 시총 기준으로 막 3, 4등, 막 5등 안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10%, 7%씩 이렇게 막 이틀 연속 떨어진다는 거는 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이건 그렇게 막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은 이미 해야죠. 이미 어제 이미 걱정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들고 있었으면. 네. 아니, 들고 있진 않아요. 아니 만약에 이제 네. 들고 있는 개인분들은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도 이제 사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다. 네. 네. 지금 시가총액 70조, 60조짜리 회사들이 네. 10%씩 빠진다.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반응입니다. 아마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크게 너무 과격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카카오페이 뭐 매출 30%도 안 되는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현상만 놓고 보면 불편한 거죠. 오늘도 카카오 지금 7% 조정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센트가 무너졌다. 근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원래 사실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프로님께서 이제 시장을 질문 주셔가지고 대답. 저도 지금 막 정프로를 그냥 이름을 에코프로로 바꿔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 예. 저는 주식을 팔 때 세 가지의 기준으로 팔아요. 주식을 팔 때 기준. 네네. 아 좋습니다. 이거는 뭐 구루들이 아니고 대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운용하다 보니까. 오, 좋습니다. 네,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만 팝니다. 물론. 저도 뭐 부안해동하고 굉장히 네. 그럴 때 있지만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가장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가 제가 매수했을 때 가정이 틀렸을 바뀌거나 틀렸을 때. 내가 매수할 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그쵸? 틀렸다. 그 기준이 네. 바뀌었거나 틀렸을 때. 네. 근데 두 번째는 적정 가치에 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아, 내가 3만 원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네. 2만 원에 들어갔었는데 얘는 3만 원까지 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3만 원이 됐어. 네. 그렇죠. 그럼 더 오를 것 같지만 그때도 팔아요. 네. 뭐 어느 정도 파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 팝니다. 더 좋은 주식? 네. 이거를 팔고 내가 더 나은 대안.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실은 뭐 카카오를 줄이고 내가 에코프로 네. BM을 사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제가 매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 세 가지 원칙에 저는 그래요. 이 기준에 있냐 없냐. 만약 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팔지 않는 거죠. 일단 목표 가격 달성은 틀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때 이 가격 목표 가격 달성이 있었으면 벌써 팔았을 테니까. 맞아요. 그건 차익 실현인 거죠. 두 번째.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건 아닌 것 같고 매수할 때 아이디어 혹은 뭐 더 좋은 주식 정도 요거 기준으로 이제 파냐 마냐를 이제 네,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많은 매니저들이 네? 어제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세 번째 이유가 아닌가. 뭐 좀 더 좋은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네. 어제 많이 팔았던 그 이유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거고. 저는 사실은 뭐 리스크 관리하고 트레이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지만 네? 제 기준으로는 뭐 네이버 는 이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팔 때의 기준 네네. 우리 김타 기사님의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매수할 때 내가 이 주식은 어떤 스토리로 성장할 거야 그랬는데 성장 스토리가 바뀌었을 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 매매할 종목이 생기면 파야 되고 당연히 뭐 이건 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투자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도 매니저 활동 하시니까 지금 이 김인사님의 이 어투가 여의도의 매니저들이 이게 한 잘하면서 하는 말투로 진행을 해주셨고.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주 라이브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네. 네.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그런데 네. 두 번째 적정가가 왔을 때라고 표현을 주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정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뭘 여쭤보고 싶냐면요.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가 있지만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나 여기 적정가를 참고로 하시죠. 그럼요. 저 그쵸? 모든 보고서 다 봅니다. 네, 참고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올려. 만들어놓은 적정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올려. 나는 3만 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10만 원짜리인데 타겟 프라이스 뭐 25만 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나오는 보고서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가격보다 업사이드가 막 50% 100% 보고서보다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대로 생각을 하면은 다 사면 다 돈 버는 거잖아요. 거기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타겟 프라이스를 해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굉장히 조금씩이라도 캐치업한다. 그러니까 뭐 오늘 어떤 보고서 나왔는데 이 회사 보고서가 나와서 주가가 뭐 5, 6% 오른다. 이거는 괜찮은데 저는 거꾸로가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이제 10만 원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타겟 프라이스가 주가가 지금 3만 원까지 빠졌어. 한 7만 원 가던 게. 근데도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잘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요거는 약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셀사이드 쪽에서요. 조금 이제 이 질문은 애널리스트들이 본인들이 보는 어떤 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자랑 좀 달라요. 그렇죠. 저는 다르죠.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툴에 입각해서 본인의 원칙을 지켜서 보고서를 목표 주가를 내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시장 가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목표 주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본인의 원칙대로 하되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목표가가 같네? 아니면 이거는 리즈너블하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채널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뭐 지금보다 50% 100% 올리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내가 목표 주가를 정할 때 나의 목표 주가 정하는 룰은 내 포뮬라는 뭐였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모두 모아서 평균가를 낸다. 이게 이제 나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 뭐 한 3개월 지났어. 그랬더니 애널리스트들이 다 올렸어. 그럼 역시 난 처음에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목표가를 따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요? 정 프로님이. 저는 아니죠. 굉장히 저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방법입니다. 아, 그 방법은?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아, 왜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 제 친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은데 뭐 어떤 종목마다의 각자의 다 애정 그게 관심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로잉하고 업데이트만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심도 있게 내가 한번 인뎁스하게 파서 이 종목을 한번 내가 제대로 재가치를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띄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페어밸류에 내가 접근시켜버리겠어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애정으로? 그렇죠. 애정으로. 네, 저는 뭐 그게 뭐 옳고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니까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관성적으로 이게 팔로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썸하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다 기사님 이제 준비해 주셨던 내용도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 다 된 거 아니 아직 좀 더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좋은 알겠습니다. 주식을 잘 골라서 또 좋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만만치 않아 어려우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좋은 종목을 뭐냐 고르는 기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 선정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미 자산 배분 내가 오늘 주식을 얼마에 배분하겠어. 내 자산의 뭐 10%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주식에 하겠어. 를 결정한 뒤에 하는 게 종목 선정 기준인데 저는 이제 이 종목 선정 기준을 제가 이제
윌리엄 오닐의 이 캔슬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캔슬림. 네. 약자인데요. 네. 네. 이제 여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네. 이제 일곱 가지 기준이죠.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돼 있어요. 책으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약간 바꾼 겁니다. 네. 그럼 실제 제가 운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운용은 윌리엄 오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종목 선정 기준. 네, 네. 요거 좀 말씀드리고 뭐냐면 일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커런트 어닝이라 그래서 캔슬림이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대비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어떠냐, 얼마나 올라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1년에 네 번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 대비엔 작년 분기 대비. 작년 분기 대비. 네, 네. 윌리엄 오닐은 여기서 순이익으로 얘기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순이익은 조금 왜곡이 많아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환율 익스포저도 네. 크고 이러기 때문에 순이익에 왜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으로 저는 제가 바꿔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매우 중요하다. 네. 매출. 네. 매출 그로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종목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보면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예, 뭐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그 별풍선 뿅뿅뿅 쏘는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웃겨가지고. 네. 별풍선. 그 아프리카 TV가 올해 1분기, 2분기를 보면요, 작년 2010년 1분기, 2분기 대비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로스가 엄청납니다. 네, 한 40% 이상 되거든요. 올해? 네, 올해.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유튜브 나오면서 사실 아프리카 TV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지 맞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가네. 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도 더 좋아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주가 상승률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그 폭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애뉴얼 러닝, 연간으로도 비교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리면 이미 분기별로는 이미 이런 그로스를 보이고 있고 네. 연간으로도 이미 하반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연간으로도 지금 그로스가 엄청나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는 최소 20% 이상 봐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20% 이상은 돼야 된다. 전년 동기 대비 네. C는 20%, 그다음에 네, A는 20%. 네. A도 20%. A도 20%. 네. 기본이 20%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네. 말고. 윌리엄 오닐은 25% 정도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만들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네.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N은 뉴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신규 전략이나 신기술, 신제품.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가도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신고가 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신고가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냥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가 되게 많이 올라면 차트 바로 딱 덮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네. 왜 이건 이제 추천하지? 근데 월가의 좋은 격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고가는 속아도 사야 된다. 신고가에는 속아도 사야 된다. 네, 속는 셈 치고 살아 이거죠. 네, 그만큼. 이분이 이제 신규 전략이나 신기술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네. 뭔가 가격이 새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좋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언제나 신고가를 여러 번 기록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S는 뭐예요? S는 이제 주식의 어떤 수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발행 주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으면 주가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IPO 때 보면 네. 그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통 물량이 중요하다. 네. 네. 자, 최근에 수소나 이런 것도요. N에 들어가면 다 신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신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계속 옛날 비즈니스만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L은 이제 주도주인가 아닌가, 리더와 레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주 중심으로 가자. 이게 소위주라고 했는데 소외주입니다. 못한데. 네. 네, 소외됐는가, 네. 주도주인가. 네. 가격적이면 주도주로 가라. 가격적이면 아싸냐. 네. 윌리엄 오닐은 무조건 주도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I는 이제 기관 투자가. 예. 네, 아, 기관들이 사는 거 사라. 네,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개인분들이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들어오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소외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개인분들이 트레이딩하는. 근데 이런 해는 1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도취되면 안 되고요. 지나치게 기관들의 소외된 종목들을 네. 올해 만약에 이제 그 들고 있으면 너무 기다림이 길어진다. 네. 길목 지키기도 좋은 전략인데 네. 이제 윌리엄 오늘은 길목 지키지 말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있는 것들 좀 위주로 해라. 네. 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아프리카 추천을 할 생각도 없고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올랐던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프리카 팁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잘 보시고 투자하십시오.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M은 마켓인데요. 네. 이제 이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스스로가 종목을 잘 골라도 시장이 안 되면 어쩔 안 된다는 수 없다. 거죠. 어쩔 수 없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 근데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말씀하신 거죠. 약세장은 아~ 주도주가 꺾이면.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디렉션 어떻게 판단하지? 지금 정프로님이 질문한 것처럼 주도주가 꺾일 때 조심하자. 그리고 시장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저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지금 보면은 가치 분석 위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저 책 내용을 보면 길적 분석의 판단도 상당히 많이 해놨고요. 네. 구체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대단하신 게 단순히 이제 어떤 펀더멘탈과 숫자에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신 게 아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차트적인 분석들 네. 저는 차트를 못 보지만 테크니컬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균형을 많이 알려주신 스타일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네. 이제 주식을 좀 고를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이렇게 좀 잡으면 좋다. 네.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 종목은 골랐어. 그럼 어떻게 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내가 이제 A라는 종목을 제가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매면 한 번에 원샷을 다 살 것인가? 아니면 너무 주가가 좀 올라 있으니까 좀 기다릴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제시 리버모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피라미딩 전략. 피라미딩?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피라미딩은 모르겠어요. 피라미드처럼 이 차분차원 밑에 사가지고 왜냐하면 평균단가를 계속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후배들 세 명씩 매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약간은 건가요? 다릅니다. 네, 네. 네 보시면 네. 피라미딩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제시 리본모가 얘기하는 매매 방법은 저도 제가 사실은 성장색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삽니다. 일단은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조금 따라 사야 됩니다. 30% 정도. 오르고 있을 때 30%. 네, 일단은 주가가 오르고 있다. 있을 때 30% 정도로 일단 사라. 에? 자기가 사고 싶은 물량에 사놓고 기다립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을 받죠. 네. 그러면 조정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시 리보모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물타기. 물타기. 왜 그 물타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네. 물타기가 아니고 네. 기다려라 이거죠. 빠질 때. 그러니까 빠질 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기다려. 웨이팅. 웨이트하고. 네. 처음 산 단가를 돌파했을 때 사라는 거예요. 처음 산 단가보다 더 떨어질 때? 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카카오가 오늘 한 13만 원 정도 하나 보겠네. 그 정도인데 오늘 제가 카카오를 처음 샀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를 13만 원을 사놓고서 12만 원대 사지 말고 다시 12만 원, 1만 원 오면 기다려. 사지 말고 기다리고. 아, 조정 받았을 때 사지 말고. 네. 만약에 13만 5천 원. 막 이렇게 뚫고 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더 사라. 예. 네. 아,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꿀맛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 이 제시 리버모가 공매도로도 돈 많이 번 분이거든요. 네. 매도를 할 때 네. 매도를 할 때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하지 않고요. 추가 매도하지 않고 자기 가격 샀던 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자기가 생각했던 데가 맞았던 거잖아요. 자기 판단이. 그랬을 때 추가 매도를 하거든요. 그게 역 피라미딩 전략. 예,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역 그게 이제 숏을 할 때 역 피라미딩 전략으로 했어요. 제시.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아, 그 살 때도 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10만 원에 내가 한번 샀는데 걔가 이제 뭐 9만 원, 8만 5천 원 되면 아, 이거 물 타고 싶. 왜냐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막 8만 5천 원 되면 빨리 사면 지금 막 평당가도 낮아지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네. 다시 10만, 10만 1천 원 이렇게 될 때 네.
그때 다시 사라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친절하게 제시 리모버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성장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성장 주고 제대로 온고잉하게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주가 올라야 되는 거죠. 주가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고 어닝 그로스가 나오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봤던 투자의 방향성과 일치할 때 내 네. 포지션은 거기다 일치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질 때는 제가 틀린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때 내 포지션을 일치시키지 말고 반대로 내가 올라갈 때 일치시켜라. 나의 마음과 주가를 계속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내가 6만 아 7만 3천에 샀는데 7만 3천에 어떤 주식 갖고 계신 건가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7만 3천에 샀는데 네. 다시는 그 가격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1년째. 네.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제시 리봉호의 피라미딩 전략에 의하면. 저도 추천 그 종목이 대신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성장주죠?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네. 좀 기다려? 어떤 종목인지 모르니까 진단은 좀 어렵고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또 네. 30% 채워놓고 네. 다시 한번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분할 매수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없을 때도 이거를 만든 거고 이런 피라미딩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아마존과 애플 같은 주식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춰서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올라갈 때 계속 샀으면 엄청난 수익률이 난 거죠. 아,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더 사라고요? 네. 아, 이거 이대로 가기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내 투자 방향과 지금 주가가 맞게 가는 그 순간 그 방향성을 같이 이제 누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게 피라미딩 전략이고. 네, 피라미딩 전략이고요. 네. 제가 이제 성장주를 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락바텀 전략이에요. 아, 성장주 살 때는 피라미딩 전략. 네. 그리고 가치주를 살 때는 네. 락바툼. 네. 이거 뭐예요? 락바툼이라 그래서 락바툼은 제가 이제 정의 내리는 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주가 수준인 거죠. 우리가 락 하면 굉장히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게 더 이상 뭐 깨지지 않는 이 주가 수준이라는 게 있다. 네.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고. 네. 네. 그거를 산정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주는 네? 그런 금방 그러니까 주가가 락 바텀 근처에 왔을 때 많이 사야 된다. 그 성장주로 샀는데 네. 얘가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가치주가 됐어요. 가치주가 됐다. 네. 네네네. 그러면 락바텀 전략을 써야죠. 그때는 이제 락바텀 써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치주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뭐 어떤 정의가 있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치주 펀드는 펀드들을 매니저들과 얘기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심플한 전략이거든요. 현재 밸류 대비 프라이스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형적인 뭐 가치주들이 한국 증시에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포스코 같은 네. 회사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 PBR 0.6배, 올해 한 영업이익 8조 정도 될 건데 시가총액은 30조 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뭐 PR도 한 7, 8배, 네이버가 한 50배 뭐 이렇게 되면은 PR로 따지면 가치주하는 펀드들은 이제 뭐 카카오 사기는 불편하고 네. 뭐 포스코를 사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 건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를 올라갈 때마다 따라 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피라미딩 전략을 쓴다 그러면. 아, 그럼 계속 좀 너무 비싸게 사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을 탈 수 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가 매크로에 엄청 연동 디펜더도 돼 있고 중국의 어떤 제품 가격에도 많이 연동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좋을 때 많이 산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왜 사이클입니까? 이게 굴곡을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위에서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주는 철저히 싸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빠질 때 더 사는 거죠. 네네네네. 대신 빠질 때 계속 산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물타기잖아요. 역피라미드. 아, 역피라미드는 그 이제 매도할 때고 그렇죠. 빠질 때 계속 쫓이는 거고. 네. 네. 가치주는 이제 밑에서 빠질 때 더 사는 건데 네. 저는 물타기는 락바텀을 본인이 알고 있을 때만 하라고 해요. 아, 진짜 바닥을 알고 있을 때만. 그렇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네. 아, 저 이해하고 있어요. 그 포스코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락바텀이 30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28만 원에 근접할수록 더 모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락바텀의 개념이 없어. 본인이 산정을 안 해놨어. 무조건적으로 물타기하면 네. 익사하는 거죠. 잘못하면 계속 타다가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제 30만 원부터 샀어요 제가. 네. 근데 29만, 28만까지 떨어졌어요. 네. 계속 샀습니다. 네.
근데 27만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락바텀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락바텀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 그거를 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러면 저 같으면 일부 비중을 줄입니다. 손절매를 해요. 그래죠. 네. 왜냐면 아~ 손절매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봐야 돼요. 아, 내가 계산했던 게 틀렸다. 네. 왜냐하면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감정이 이입되고요. 네. 객관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장이 빠져도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굉장히 감정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뭔가 틀렸다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언와인딩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 고를 때는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걸 이제 배제하고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네네.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 분이 네. 이 책에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락바툼으로 저는 네. 차용해서 쓰는 거고. 네. 그 락바툼 계산하는 혹시 뭐 심플한 방법이 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이거는 사실 저의 방법인데 네. 이런 겁니다. 아, 이거는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짧게 해볼게요. 네네네. 가장 보수적인 전망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좋은 부분, 좋으니까 샀겠죠. 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업황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가장 숫자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약에 플러스 한 20% 정도의 그로스를 넣었어요. 그럼 나는 20%는 아니고 한 10%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네. 그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어를 한 10년 정도 최소 그 쫙 시계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지금과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네. 포스코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포스코? 네. 14년 봅니다. 아 그때 좋았을 비슷해요, 때.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14-15년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때 주가가 포스코가 제 기억으로는 PBR 0.3배까지 빠집니다. 10몇만원까지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완전 공급 과잉 사이클. 그렇죠, 그렇죠. 계속 공장 뭐 그 부두가에 예. 철광석 막 제품 막 쌓여가지고 예,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예.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럴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는데 뭐 그렇다고 0.3배가 락바텀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자기가 넣어야겠죠. 네네. 어닝이 올라온 부분, 매크로상에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피어 그룹과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산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의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과 또 밸류에이션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네. 그 포스코가 얘네들보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로 또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네. 엄청 고민하다 보면요 이 정도 주가까지는 내가 한번 이런 거죠 약바텀 갖고 내가 한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밀 때마다 더 조금씩 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반등했을 때 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어디 또 매매 기술 저자시잖아요. 네. 요, 아 그러신가요? 아 제가 매매 기술 저자신데 아닙니다. 계란 얘기. 박병창 부장님이십니다. 아 네. 아니 저는 오늘 또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네. 책을 못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올해 베스트셀러예요. 네. 꼭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매매 기술. 거기 저 그 책에 나온 내용들도 또 이런 것들도 함께 좀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제 매매 90% 저는 뭐 진짜. 50% 아까 60% 말씀하셨는데 저는 90% 이상이 윌리엄 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 더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김이사님 얘기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거기에 덧붙인다면 제가 지금 증권사가 아니고 전 증권사에 있을 때 대우증권 이름이 이제 아예 대우증권 없어졌으니까 많이 좀 말씀드리면 대우증권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50명을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뭘 했냐?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을 가지고 아~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찾는 거예요. 캔슬림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골라와가지고 전부 적어놓고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 그 교집합에 네. 나온 종목들을 사는 그러면은 게 그러면 막 이제 교집합들이 나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종목들이 딱 뽑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직원들이 다 전문가였으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결과 좋았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거 하나는 있는데 네. 여기에 그 C하고 A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애뉴얼하고 그리고 이제 쿼털리로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매니저분께서는 이렇게 운영사에서 미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추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미래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뽑아올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딱 그런 주식이 잘 안 뽑혀요. 여기서. 그래서 미래의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쭉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네.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좀 혼자 개인이 다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아, 혹시 우리 네. 이사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심플한 도움 말씀 끝으로 하나 좀 주신다면 뭐 좀 있을까요? 네, 뭐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고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저도 뭐 어려운 구간이 있고 항상 그런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과연 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저의 노력으로 들어간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직접 분석하고 내가 정말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포션과 네. 누군가가 사라고 하거나 뉴스나 풍문 그냥 어떤 트렌드에 어떤 휘말려서 산 종목들을 철저히 구분을 한 다음에 과연 이 비중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좀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잦은 매매 그다음에 손절매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네. 누구의 귀동량 누가 사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아주 가볍게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엄청 수소가 핫하네하면서 샀다가 한 10% 빠지면 못 견딥니다. 근데 그렇죠.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깊게 연구하고 그랬으면 네. 네. 오히려 10% 빠졌을 때 최소한 피라미딩 전략이라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고 오르면 더 사면 되고 내가 이거는 조금 락바텀 개념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빠질 때 좀 더 사도 되는 거고 그건 각자의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네. 새로 진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작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들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제가 두 분이라고 상담을 했는데 올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이 아마도 작년에는 깊게 있게 공부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님 말씀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참에 공부를 하면은 또 다음 투자가 또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네. 아, 캔슬링 요거 한번 제가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캠피셔가 이제 이런 말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최고의 할인 기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캠피셔라는 분이 미디어는 최고의 할인 기계다. 할인 기계, 예예. 예.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그럼? 아,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최고의 할인 기계라는 건 미디어 네. 뉴스에 나오면 무조건 저기 끝이다. 아니요.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거잖아요. 적정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로 인해서 좋은 주식들이 할인될 수 있다. 왜? 주가가 단기간 빠질 수 있다. 안 좋은 뉴스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뉴스가 아니면 건드리는 뉴스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캠피셔라는 분이 이제 엄청 균형 잡힌 투자자거든요. 네. 시장의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거 역발상 투자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통계를 낸 게 있다고 해요. 그분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피셔가 운영하는 그 미디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샀을 때 언제나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됐다. 네. 아. 물론 이제 뭐 어떤 뉴스는 정말 파괴력이 있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낮다. 네. 너무 뉴스나 네네. 그런 어떤 풍문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면서 매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관련돼서만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음에 그거 네. 아, 저도 그동안 이제 나름의 이제 뭐 PLG 매매라는 방법을 이제 혼자 또 타독을 했었는데 무슨 매매요? PLG 아, 못 들어보셨군요. 그 팔랑귀 매매라고. 네. 뉴스, 옆 사람들의 속삭임, 악마의 유혹 이런 걸로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피라미딩 혹은 락바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타 기사님 굉장히 이분은 아주 뭐 막힘없이 시원시원한 그 매력이 아주 또 독특한 더 가까운 이웃이 됐으니까 네네. 앞으로도 좀 자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